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단호박인데요. 호박 죽 끓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단호박 요거는 이제 작은 사이즈입니다. 500g이고요. 시골에 있는 그 큰 거 늙은 호박이 있다면은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그걸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없어서 요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자 깎는 칼로 깎으시면 돼요. 콩은 강낭콩도 괜찮고 삶은 팥도 괜찮고 흰 강낭콩으로 할게요. 한 줌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쌀 불렸습니다. 맵쌀입니다. 찹쌀가루도 쓰시는데 보통 집에는 맵쌀은 다 있잖아요. 밥에 드시는 쌀 이거를 불린 거를 한 컵을 하는 겁니다. 생쌀 한 컵 아니고요. 불린 쌀 한 컵입니다. 감자 깎는 칼로 이제 깎아볼게요. 이렇게 깎으면 됩니다. 이렇게 깎으시면 되고요. 이 꼭지는 딱딱하니까 이 꼭지를 피하시고 잘라야 됩니다. 이 꼭지를 대고 반 자르면 이게 너무 딱딱하거든요. 꼭지를 피해서 옆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단호박은요, 이렇게 이제 속은 이렇게 긁어내시고 별로 이제 뭐 문제 없죠. 근데 시골에 그 늙은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늘어나는 부분 있죠, 이거. 진해서 이런 거 죽에다 많이 넣으면은 이렇게 죽이 좀 색깔이 안 예쁘거든요. 이거 다 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전 부칠 때는 이걸 다 쓰시면 좋아요. 전 부칠 때는 이렇게 잘라서 붙여놓으면 괜찮거든요. 죽 끓일 때는 이게 들어가면 예쁘진 않아요. 근데 단호박은 괜찮습니다. 다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삶아줄 때는요, 조금 이렇게 크게 좀 잘라서 자, 이거는 이제 불린 맵쌀은요 넣고 물을 조금 넣고요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주면 돼요. 저는 이제 맵쌀로 갈아서 죽을 자주 끓이다 보니까 찹쌀보다는 맵쌀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호박을 먼저 삶은 다음에요. 이걸 넣고 끓이겠습니다. 호박이 약간 잠길 만큼만 물을 부어주고요. 호박을 먼저 삶아줄게요. 호박은 이렇게 끓고 한 10분만 더 끓여도 다 삶기는 거거든요. 호박은 끓고 한 10분만 지나면 다 익습니다. 익어서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되거든요. 자, 호박은 이렇게 해서 옆으로 옮기고요. 여기는 이제 강낭콩을 삶아줄게요. 강낭콩은 따로 삶아주는 게 좋습니다. 호박 삶는 시점이랑 또 콩 삶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강낭콩이나 팥도 따로 삶아주는 게 좋아요. 호박은 삶아서 으깨야 되기 때문에 콩이 삶은 게 들어가야지 같이 삶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강낭콩은 따로 삶고 자 이렇게 호박도 이건 호박입니다. 호박도 따로 삶겠습니다. 콩이 아까부터 끓고 있는데요. 이걸 콩은 좀 오래 삶아야 돼요. 제가 불리기는 한 2시간 정도 불렸는데 콩은 찬물에 불리면 되거든요. 팥만 찬물에 불리면 안 되고요. 다른 거는 거의 찬물에 불리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북 삶아서 약간 흰 강낭콩이 약간 터질랑 말랑할 정도까지 아주 부드럽게 삶으면 좋습니다. 이게 죽은 부드러운데 콩은 이게 안 부드러우면은 입에서 조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콩까지 부드럽게 삶으려면 천천히 삶아야 돼요. 한 20분 정도 불 낮춰서 천천히 푹 삶아야 돼요. 한 10분을 삶았더니 이렇게 이제 푹 물렀어요. 감자 누르는 거 있죠? 이걸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약간 이렇게 저는 이제 아주 고운 입체를 원하시면 믹서기 돌리셔도 식혀서 믹서기 돌리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호박 약간 씹히고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감자 누르는 걸로 이렇게 눌러서 씁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직하게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돼요. 아주 곱게 하시려면 믹서기 아시죠? 그냥 물을 조금 추가하셔야 돼요.
묻을려? 그럼 컵으로 3개 추가하고요. 그 다음 이제 불을 조금 세게 해서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을 때 잘 넣으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요. 아까 갈아놓은 맵쌀 있죠? 여기다 아까 갈아놓은 쌀을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면 금방 끓어요. 옆에서 지키고 이렇게 이제 적고 계시면은요, 금방 이렇게 끓어서 이렇게 약간 걸쭉해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걸쭉해지면 불을 또 낮추셔야 낮춰가지고 아주 약하게. 약한 불 중에서 가장 약하게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아직 이제 콩이 삼키고 있죠. 콩은 한 20분, 낮은 불에서도 한 20분,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좀 더 낫는데, 잘 봐주셔야 돼요. 끓어 넘치지 않게 이렇게 저어서요. 얘는 이제 거의 다 익어가죠. 근데 아직 이제 쌀알이 약간 굵은 입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끓여야 돼요. 이렇게 좀 푹 한 5분 좀 푹 끓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옆에 이제 콩이 좀 툭툭 터지도록 부드럽게 잘 삶긴 다음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콩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이 콩은 이때 안 넣으셔도 되죠. 이렇게 삶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약하게 이제 불은 줄여주시면 됩니다. 뭐지 쌀알에 이제 뜸을 들이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이제 간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간은 소금이랑 설탕 같은 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설탕이 좀 염려되시는 분은 저처럼 삼성당이나 이런 저칼로리 감미료 있죠. 저는 이제 저칼로리 감미료를 좀 넣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원래 맛있게는 설탕이 제일 맛있죠. 근데 소금은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만 넣으셔야 됩니다. 짜지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설탕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제 더 필요하시면은 단맛은 다른 걸로. 건강을 염려하신 분들은 또 삼성당이나 저칼로리 감미료 이런 거 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5분 저어준 다음에는요, 불을 끄시고요. 뚜껑을 이렇게 좀 덮어두시면 마저 뜸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시면 돼요. 뜸은 뭐 한 2분만 드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흰 콩을 넣어서 그게 보이진 않는데, 여기 하얀 덩어리, 이게 바로 이게 흰 강낭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색깔 있는 강낭콩을 넣으셨다면 아마 잘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호박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